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유원 씨입니다. 희원 씨의 하루는 곱게 화장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. 유독 눈화장에 공을 들이는 희원 씨는 자신의 화장법마저 특별한 운명의 상징이라 믿습니다. 원래 하고 다니던 게 도화살 메이크업이더라고요, 스타일이. 원래 하고 다니던 스타일이. 네. 예, 그래서 근데 마침 뭐 예전에 무슨 프로에서 우연히 봤는데 무슨 이게 언제적 내가 옛날부터 하고 다니던 메이크업인데 무슨 이번에 나온 것처럼 얘기해. 막 그랬었어요. 최근 유행하는 붉은색 계통의 화장법. 일명 도화살 메이크업을 오래전부터 즐겨했다는 희원 씨. 패션 감각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. 꽃 같은 거 좋아했었고요. 이런 거. 네. 이런 거 드레스냐? 막 친구들이 막. 예, 네, 뭐 시상식 가냐? 막 이랬거든요. 예쁘죠? 네. 그보다 화려한 것은 한눈에 봐도 빼어난 그녀의 미모. 그 때문인지 이성 문제 또한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. 타령한 남자친구도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접근 금지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해준 사람도 있고. 예. 네.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좀 벗어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. 예, 네, 뭐 이렇게 차단 남자들. 보아하니 도화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 될 팔자는 아니고. 전통적인 사주 명리학에 의하면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 색을 밝히고 이성 관계가 문란한 운명을 타고난다고 합니다. 있는데 도화는 555 이 세 글자가 도화예요. 그다음에 사주는 뭐 병호 이 오가 다 화고. 근데 도화가 네 개가 제일 많은 건데 네. 이 사주에서는 도화가 세 개나 있으니까 많은 편이죠. 뜨거운 네. 사주네요. 그렇죠. 이게 늘어나면서 그렇죠. 사주가 마저 떨어져서.